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에 사는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원투 낚시 대해서 원줄에 바늘을 다 달고 하는 그 낚시 비결을 하나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투 낚시 3호대라든지 할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추가 달리가 있습니다. 요 추는 사모땡깨네 동그란 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동그란 추 사용을 하시고요. 지금 요핀 도레레가 보이기입니다. 지금 핀 도레가 보이게 되면은 저는 요핀 도레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핀 도레 요거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고무를 하나 이어주게 됩니다. 고무를 이어주는 자체는 고무 이어주는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자체를 낚시줄을 지금 묶고 나면은 원줄에 서 이게 해서 묶어주고 나면은 그러면은 요 찌고무를 하나 하게 됩니다. 찌고무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낚시줄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체를 내려와야 돼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이게 꽈배기 같이 꼬인 데를 이 자리를 끝까지 다사포치줘야 됩니다. 지금 저는 안 보이지, 깨끗하지. 그래서 이거 자체는 내려오고 나면은 요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짜투리 선을 안 끊어놨습니다. 자, 땡기 보게 되면은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투리 선을 안 끊었지, 요 짜투리 선 보이지. 그럼 요 통과를 시기 주고 나서 요 통과를 요 고무 자체를 통과를 시기 주고 나서 요거를 선팅을 합니다. 자, 이제 위에 구멍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에 구멍을 원줄에서 구멍을 내는데 이거 자체를 구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자체는 구멍은 이거 낚시점에 가면은 우리가 카드바늘 사면은 요 구멍 똑같이 되어 있는 무슨 바늘이라면은 내가 도다리 잡는 그 카드바늘입니다. 카드바늘에서 이게 자체가 문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풀면은 양사방 이렇게 잡고 당기면은 이거는 자체는 풀리게 되겠습니다. 요 구멍지는 자체를 요 구멍하는 이 자체를 지금 내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줄을 좀 밝은 거를 했습니다. 밝은 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좀 설명을 이해를 좀 돕도록 내가 이걸로 좀 밝은 거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멍을 만드는데요. 자, 오른쪽에서 요 울로 구멍을 지금 질단댑니다. 울로는 구멍을 지지 마세요. 지금 손을 단대 보면 오른손이 지금 왔다 갔다 하지요.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주세요.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만 오시면 됩니다. 오른손만 와가지고 양사방에 있는 줄은 이대로 그대로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 잡았던 거 그거는 지금 동그라미가 지금 그대로 돼가 있지. 그거는 지금 돌려주지 않습니다. 요것만 지금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양사방에 손을 잡고 있는 그 줄, 그 다음 채 여기에서 7, 8회를 돌려줬다 하면은 요 지금 요 구멍 사이에 손가락 두개 들어오지. 애를 잡고 요 왼손을 그 줄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 잘 보이시죠? 자, 뭉기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많이는 안 묶어 놓겠습니다. 또 다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시 지금 이 바늘 자체는 이거 사용하는 거는 내가 도다리 잡는 카드 바늘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채비는 똑같아요. 그 내나 일산 채비거든요. 그거하고는 지금 똑같은 채비입니다.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이게 자체를 풀리면은 풀립니다. 요거 자체는 풀리면은 양사방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양사방으로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은 완전히 풀립니다. 이렇게 자 풀리십니다. 자 풀리십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구멍을 찧던 이 구멍에다가 지금 내가 요 바늘을 추가 다달리가 있는 이 자체를 요거 자체 내에서 지금 구멍이 되어 있는 이 자체를 내가 바늘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 바늘 매지가 있는 거는 약한 10cm에서 좀 길게 쓴다 하면 15cm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자체를 이렇게 구멍에다가 이어주세요. 요 구멍에다가 이어주시고 나면은 그러면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지금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바늘을 가져와서 요 다시 요 구멍 세요. 요 구멍 세기에 이어줍니다. 요 구멍으로 이어주게 되면은 이어주게 되고 이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뭉기는 거 지금 보이시죠? 자, 뭉겠습니다. 자, 뭉겠습니다. 자, 바늘은 여기 있고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원줄에다가 줄을 다 매선 게네. 요거 자체는 지금 추가 만약에 바닥에 돼 있다 이라 하면은 이 바늘은 바닥에서 뜨개 대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뜨개 대가 있고요. 바닥에서 뜨개 대가 있는 장면이에요. 요 바닥 요것이 추가 밑에 바닥에 돼 있고 요거 자체는 바늘은 다 뜨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뜬고기를 잡는 겁니다. 뜬고기인데도 여기에는 강성분도 잡힐 수도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많고, 만약에 노래미들에도 문다 이라 하면은, 뭐, 친노름이다든지 아주 큰 놈들, 그런 거를 많이 물게 됩니다. 그런 애들이 많이 물게 되고요. 참 좋습니다. 이 채비 방법을 아시게 되면은, 이 채비 방법을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용이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앞으로도 저 낚시 대회에서는 한뭐 좋은 걸음이 많이 올려질랑가 잘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그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 그 채비 방법을 좀 많이 좀 올려볼까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채비로 또 한번 영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